밑에 이제 삶은 개를 파시는 계셨는데 저희가 매일 그냥 지나가면서 그 아주머니 얼굴 뵀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를 아니까 아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와서 개 한 마리씩 줬을 때 꽃게 옆으로 가는 개죠. 먹는 개는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그 개가 얼마나 영덕개. 네, 아마 오, 그랬던 것 같아요. 다리도 좀 길고 그 개가 얼마나 야, 맛이 있었는지 네. 그냥 아주 그 껍데기만 빼놓고 다 먹은 것 같아요. 강원도 사람들이 착해요. 제가 강원도예요. 저 강원도 정상인데 강원도 묵고시잖아요. 네. 강원도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착해요. 그 비싼 영덕개도 막 그냥 네. 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껍데기만 빼놓고 네. 다 먹었어요. 아. 속 안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아, 진짜 엄청 네. 맛있었죠. 배가 고팠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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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그때 예. 아주머니께서 제 동생을 기여하셨는지 예. 직접 제가 이렇게 어디 갔다 오는데 제 동생이 아주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오, 아주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저 아주머니가 제 옷을 사주셨다고. 사주셨다고. 그리고 저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이 아이를 제 동생을 데리고 가서 키우시겠다고. 너무 부러운 거였죠. 그럼 나도 새 옷을 사줄 거는가.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안 데려가세요. 이렇게 동생이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아, 너는 그 한쪽 다리 때문에 다리가 못 데려간다. 네. 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긴 그러네요. 했지만 감사하면서도 또 어린 나이에 너무 네. 속상했겠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 네. 이해를 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내 동생이라도 이제 굶주리지 않고 추워하지 않고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나 또 다행스럽다는 네,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드시고, 그러니까요. 그 아기가 뭘 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성장하셔서 이제 홀트 쪽으로 어느 신사분이 저를 거리에서 찾아가지고 저를 그때는 이제 강원도에 남강 애유고원이라는 조그만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고아들이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막내로서 좀 한 몇 개월 있다가 홀트 고아원에 가면 내 다리를 고칠 수 있겠다. 수술하면 되겠다 해서 저를 그쪽으로 트랜스퍼한 거예요. 기록으로는 1962년도 6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몰라요. 사실 정확한 나이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뭐 두 살 더 어릴 수도 있고 두 살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마도 두 살 더 어리지 않을까 그런 걸로 해줘 그런 걸로 네, 저 생긴 것으로 거기가 일산 지금의 일산 그때는 이제 그때는 녹본동에 있었어요. 홀트가 기숙사 뭐 병원 이런 걸 막 길을 닦고 홀트 할아버지가 해리 홀트 할아버지 네, 그런 고아원을 세팅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녹본동에 가서 좀 있다가 나중에 다 세링 됐을 때 됐을 때 이제 같이 영어로 영어 잘하시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 녹본동에 있는 홀트로 처음 들어갔는 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느 그 코가 큰 그리고 이 머리가 좀 빨강색으로 이제 미국 미국 사람, 아주머니가 미국 미국이라고 미국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미국 여잔데 나와가지고 저한테 빵 두 조각하고 아주 브라운색 그 컵에 있는 브라운색 뭐 리퀴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초콜릿 밀크였어요. 할초코. 네, 근데 저는 초콜릿 맛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상한 맛이구나 해서 제가 마시지도 않고 그냥 빵만 촌스러워. 끓이셨구나. 빵만. 이 초콜릿 맛이 입에 그게 없으니까 다 마시지 않고 그냥 빵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난 사람이 아주 무섭게 눈썹이 두껍고요. 눈이 쏙 들어가고 아주 그냥 저기
아주 무서운 사람을 산적같이 생긴 네, 산적같이 생긴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해리 홀트 할아버지였었어요. 제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초조하게 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첫인상이 안 좋으시네. 네, 싹 웃으시는데 아. 그때 제 마음이 놓였어요. 아. 그 웃음을 보고 아 그래서 아, 할아버지로부터 그때 많은 관심을 갖고 아. 또 사랑을 받고 또 이제 제가 거기 좀 있다가 네. 사실 네. 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제 다리 수술을 아. 또 네. 받게 되고 홀트에서 정말 해주셨네요. 네. 완전히 아. 이렇게 구부리던 네. 그 다리가 네. 피지 못하는 네. 그 다리가 네. 아, 이제 피었는데 어. 대신 그 후로는 굽히지를 못하는 어. 거예요. 그래도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그렇죠. 아니, 그 굽히는 게 낫죠. 네. 네. 그 정확히 서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전에는 서 계시기가 어려웠군요. 어, 어려웠어요. 항상 이렇게 막 심했지. 예, 네. 절름발이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때 당시 의료 기술이 그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쯤이 아마 잘 고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리에 뭐 캐스크 같은 것들 기부스 네. 네. 뚝딱 나간 거 있죠. 네. 그거 네. 끼고 다니면서 네. 뭐 나날을 지내던 일 네. 있었죠. 네. 어, 그리고 그게 끝나고 네. 이제 제가 일산으로 트랜스퍼 아, 됐습니다. 네. 미쿡 언어입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뵀을 때 해리 홀트 할아버지 되게 무서웠다 그랬잖아요. 인상이. 네.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같이 지내시면서 이렇게 추억과 왜냐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이제 홀트로 네. 이제 들어가셨는데 다섯 살에 여섯 살 6살 때 네. 그러니까 6살. 추억이 좀 네. 기억나시는 추억들이 좀 있으실까요? 이렇게 네. 좀 아주, 좋은 추억. 네. 뭐 네. 안 좋은 추억도 있어요. 네. 잊어버리지 할아버지가 워낙 이분이 이제 좀 그 고지식한 그런 네. 면이 있어가지고. 아. 아동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으면요. 가서 이제 뭐라 그러지? 밥에 이제 남아 있는 숙녕. 숙녕. 아, 숙녕. 네, 네. 아, 저 설렁탕 집에 가면 이제 아니 저 이 누룽지. 네, 네, 네. 누룽지 그 밥을 가지고 네, 네. 가서 그 어른에게 네. 만약에 제대로 잘 못하면 네. 어, 물론 저 뜨겁진 않았지만 확 이렇게 엎어버리고 근데 오, 막 이렇게 예, 확 하시는 분이시네. 예, 예, 그런 게 있고 예. 또 정말 예. 그 예, 잘 못하는 그런 아주 어긋나게 예. 행동하는 그런 예. 애들은 이제 땡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 많지는 않았어요. 네네. 어쨌든 아이 가다가. 아동 중심의 생각을 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맞아. 함부로 했을 때는 맞아요. 약한 아이들한테 함부로 예. 했을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할아버지에게는 예. 오직 중심이 네. 포커스가 네. 아동이었기 아이돌라. 때문에 네. 네. 아동에게 피해를 주거나 네. 상처를 주면 네. 정말 가만히 있지 않는. 네. 네. 그래서 한국식으로 혼내셨네.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들었죠. 6살 때 들어갔지만 거기 한 700명의 아이들이 네. 있었어요. 네. 네. 대부분은 이제 건강한 아이들, 네. 베이비, 그러니까 아기들도 많이 네. 들어오고. 700명이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숫자예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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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아, 예, 장애 아동, 네. 뭐 마비 그런 애들도 네. 많이 들어오게 돼. 중증 장애인이 네, 50명. 네. 네. 물체나 뭐 방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지금은 홀트에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거의 280명의 280명. 아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